기업가 정신은 뭐야? 다 모든 사람의 DNA 속에 있다 없다? 있다. 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기업가 정신을 실현할 방법은 아주 많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업가 정신 발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대개 다 본인한테 나옵니다. 그게 남한테 나올 리가 없어요. 아,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본인도 성장을 못 시키겠구나. 김미경의 북드라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 경제학의 창립자 비카스샤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제목은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134명의 다양한 지성들과 이 저자가 만났습니다. 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겠죠. 정말 왜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우리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이상짜리의 한 인간을 키울 수 있는 건 다른 사람 생각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일단 자기 생각 시원찮아. 그리고 중요한 건 한 사람 생각이야. 이게 얼마나 한 인간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또 엄마의 생각에는 얼마나 또 사심이 많아요. 사심이 그런 거죠. 안전해야 된다. 튀면 안 된다. 고만고만해야 된다.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살 이후에 아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키워야 된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기업가 정신? 여러분이 기업가가 아닌데요.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문화예술? 당연하죠. 그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다양한 생각들을 만나야 내 안에 그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들이 내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성장하면서 한 인간이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또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내 걸 내놓죠. 그러니까 세상 걸 흡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차피 숨을 쉬죠. 들어 마셨으면 반드시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 늘 토해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이 배우고, 그죠? 많이 생각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나라일수록 국가가 훨씬 더 품격 있게 잘 성장해 나갑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난 5, 60년간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잘 받아들였잖아요.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고 싶어도 지가 숨 쉬었으면 반드시 토해내야 되니까 토해낸 결과가 뭐예요?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58세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책 읽고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서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마셔야 나오는 게 괜찮기 때문이죠. 안 마시면 나오는 게 똑같을 테니까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카스샤라는 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4살부터 처음에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디뎠는데요. 그 후 20여 년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온라인 사업을 했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두루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섬유 의류 기업인 스위스콧 그룹의 최고 경영자이고 맨체스터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40대? 리스본 경영대학원에서 개건 교수를 맡아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비즈니스 및 경제 부분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 훈장도 받았네요. 순서에 개의치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사업 먼저 하고 공부 나중에 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이게 사실 사업하고 공부하고는 충분히 되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공부 다 하고 돈 벌 게 아니라 돈 벌면서 공부하는 거는요 원래 동시에 해도 되게 어울려요. 정말 마음에 드는 저자 일단 아주 마음에 듭니다. 거기다 더 마음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을 뭘로 시작했느냐. 이분은 먼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블로그입니다. 그냥 구글 블로그 공짜 있잖아요. 싼 거 거기다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뭘 했느냐. 거기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내가 손이 닿는 사람부터 인터뷰를 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점점 대단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인터뷰 글이 가짜 아니냐, 혹시 안 만났는데 만났다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의심까지 할 정도였는데 이 134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일단 전 세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뭐 정치하는 사람부터 사업하는 사람, 문화예술 분야의 최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34명을 우리가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비카스라는 저자를 통해서 그 저자들 134명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적절히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이지? 살아있는 거는 어떤 의미지?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한가? 뭐 이런 것.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챕터 1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 인간은 왜 탁월해져야 되지? 탁월해짐이 하나의 문화를 이룬다는데 탁월해진 것에 대한 문화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자,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힘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로 어떤 여러 가지 기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즘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뭡니까? 기업가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봐더라도 그죠? 삼성, 뭐 카카오, 네이버 기업가 정신이죠. 이거 기업들이 세상을 엄청나게 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구글, 페이스북 어때요? 그 기업가 정신들이 맞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기업가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 기업가 정신을 왜 우리는 자꾸 40대 때 배우려고 그러지? 이건 10대에 가져야 되는 생각인데. 왜냐? 사람과 나와의 관계 맺기,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 거고 나는 어떻게 살래? 라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차별에 대한 이야기, 갈등,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되게 재밌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미 다 질문을 다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134명의 지성인들이 대답한 것을 엮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생각.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그 글들이 여기에 좀 많이 집중돼 있어서 저는 여러분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인터뷰를 했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하마두 유누스는 저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기업가라고 믿습니다. 기업을 해야만 기업가가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우리의 DNA에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사회적 기업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2006년에 그라민은행을 설립하고 수백만 명에게 대출을 제공해 빈곤 퇴치의 구심점 역할을 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기업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네요. 그라민은행은 사회적 목적을 강력히 지향하면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요. 많은 기업의 전통적인 모델은 일단 이윤을 획득하고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일단 돈 벌고 환원. 근데 이제는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무하마드 유누스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ESG와 SDG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무하마드 유누스 스타일의 기업가 정신이 가장 앞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모델이 될 것 같네요. 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맥락에서만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은 성격이 다르며 지향하는 결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이기적인 기업가 정신이고 후자는 이타적인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타적인 기업가 정신은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을 이끌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균형 잡힌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요거 좋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거다. 기업가 정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버진그룹 500개 이상의 자회사를 거느린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업가 정신이란 과연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분은 리처드 브랜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영역을 확장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직관과 개인적 경험을 믿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결정할 때 회계장부를 먼저 보는 쪽이었다면 항공업이나 우주산업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저 자신을 믿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야만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내 제품이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저도 느낀 건, 그러나 그 시작은 매우 소박하게 본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꽂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에 차별화는 꼭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정신으로 시작했는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기업가 정신이 완성된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키란 마줌다르쇼라는 분이 계십니다. 키란 마줌다르쇼는 인도의 기업가입니다. 생명공학회사인 바이오콘 회장 겸 상무이사고 또 인도경영대학원의 원장으로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65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어떤 것을 사업화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한편으로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걸 깨달으면서도 시작되기도 합니다. 기업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우연히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기업가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상상력, 꿈, 과단성, 희생정신, 열정을 펼쳐 사회에는 일자리를, 자신과 동료에게는 부를, 국가에게는 번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지요.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이 바로 기업가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걸 여러분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의 192페이지에 소개된 기업가 정신은 스티브 발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죠. 스티브 발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기업가 정신 중에서. 기업가 정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 조직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도 시작할 수 있다.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건 비영리 회사건 관계없다.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회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요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아요. 기업가 정신은 뭐야? 다? 모든 사람의 DNA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걸 끝까지 실천하느냐 아니냐만 달려있는 거죠. 왜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험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해보면 세 번 이상 안망한 사람 거의 한 명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안망하려면 기업을 안 하면 돼요. 망하는 걸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기업을 하는 거죠. 그만큼 기업가 정신이 DNA상 다 있지만 누구나 이걸 발휘하고 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티브 발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어. 이거 아무도 안 해. 와, 대박. 여기서 대박 소리 진짜 많이 하죠, 사람들. 대박. 완전 야, 이거 진짜 하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자, 두 번째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신의 에너지와 지적인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움까지 몽땅 동원해야 돼. 여기서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동원하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동원할 때는 뭐예요? 투자도 동원하는 겁니다. 돈도. 자신의 에너지, 나의 지적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에너지와 지적 능력과 돈 뭐 등등 다 동원해서 그 기회를 구체적으로 뭐 한다? 현실화하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야, 이거 대박 될 것 같아 느끼는 데는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어느 순간에 느꼈겠죠. 사람 모으는데 한 몇 개월 걸리겠네요. 그걸 현실화하는데 몇 년 걸려요? 보통 다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죠. 난 할 수 있어. 힘들어도 괜찮아. 이게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걸 5년, 10년 풀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도 기업가 정신의 일부다. 여기서 스티브 발머가 한 얘기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기업과 정신을 실현할 방법은 아주 많다. 동의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업과 정신 발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되게 다 본인한테 나옵니다. 그게 남한테 나올 리가 없어요. 엄마가 되는 아이디어는 후져요. 듣지 마세요. 너 공무원 돼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누가 내요? 본인이 냅니다. 이때가 바로 기업가 정신의 시작이네요.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어떤지 아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본인도 성장을 못 시키겠구나. 일단 첫째, 자기를 위한 아이디어 안 내. 두 번째, 자기가 가진 에너지와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쓰지 않아. 세 번째, 뭐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지도 않아. 결국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400페이지 전체를 다 읽었다 쳐봐요.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요? 무엇을 건지면 좋을까요? 400페이지 전체의 활자가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를 건지면 됩니다. 제가 이 기업가 정신 부분을 읽고 나는 나한테 필요한 두 줄을 꺼낸 거예요. 근데 그 두 줄이 하나는 위로를 해줬고 또 하나는 이 단어 하나가 많은 것들을 앞으로 내 사업을 규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무지 힘들다. 기업은 엄청 힘들다. 고난이다. 위험을 감수해라.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건 정말 위로가 되대요. 두 번째, 내가 만들어 나갈 건 기업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새로운 문명. 저는 NKTV와 NKYU를 통해서 교육 분야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되게 위험하겠네요. 근데 해볼만 하네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책을 400페이지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134인의 인터뷰를 보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단어 하나를 건진다면 이 책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134명의 지성으로부터 듣는 생각, 그동안 고민해왔던 생각,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생각을 한 줄로 정리되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북드라마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각자의 정의는 각자의 독특함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뭘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나는 기업가 정신이 이거라고 생각해를 댓글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비카스 샤가 지은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이 책 10권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 요약권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